이번 주제는 오픈킷이라고 하는 교통물류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의 교통물류 인프라의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픈에시 플랫폼이 이 사회 각 인프라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이번 이걸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싱귤러 어토노머스 트래픽 혹은 로지스틱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그죠?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길과 철로와 에어라인, 그죠?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한 자율 교통물류 체계죠. 이제 이걸 구현하는 겁니다. 뭘로 구현하냐니까 뭐 예전과 이제 똑같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썸머리가 나와 있죠. 현재 우리나라 GDP에서 교통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비중이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00조 정도가 교통물류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2017년 정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0트릴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1경이죠. 1경 만조입니다. 만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하게 됐을 때 이것은 1경이라고 하는 돈을 2500조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00조를 줄이는 거죠. 약 7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30년 내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킷 프로젝트 나이저죠. 이 프로젝트 자체는 뭐냐니까 과연 오픈에시 플랫폼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70% 정도의 교통물류 비용을 지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평가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한국의 섬에다가 한국의 섬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다가 요 OP, 오픈에시 기반의 교통물류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보겠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GDP에서 교통물류 비용을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꽤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도 섬이고 하니까 그렇겠죠. 사실상 섬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인구 60만 명이고 자동차 50만 대, 면적은 1848평방킬로미터이고 그리고 물류 비용은 연간 3-4조 정도입니다. 좀 비싼 편,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2조 2점 뭐 몇 조 정도 돼야 되겠지만은 제주도가 또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섬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다 모든 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물류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해서 이것이 잘 동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과연 제주도에 적용을 해서 기존의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또 자가용 시스템도 있죠. 그죠? Substitute라고 할까요? Substitute, Current, Own Car. 자가용입니다. Cars. 위리 뭐냐니까? Open Kit. Open Kit인데 Kit라고 불러요. Kit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택배 시스템. 기존의 택배 시스템도 마찬가지 Open Kit으로 대체를 하고 자가용도 대체하고 버스나 택시도 대체하고 제주도에 기차는 없으니까 기차는 대체를 못하고 그리고 초고속 교통수단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초고속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이퍼루프 같은 거예요. 하이퍼루프가 비행기인가요? 아니면은 기차인가요? 여기 비행기인가요? 기차일까요? 이게 궤도가 있으니까 기차 모양 기차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터널 내부를 날아서 갑니다. 바닥면에 닿질 않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 나는 것은 자기 부상으로 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부상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출발할 때만 자기 부상이고 실제 주행할 때는 자기 부상도 안 씁니다. 그냥 가속도로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없애는 거죠. 공기저항을 없애면 가속도만으로도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예요. 여기 터널 내부를 궤도 내부를 주행하는 비행기죠. 그게 하이퍼루프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뒤에 설명드려요. 그것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테스트하는 방식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해저 터널, 그죠? 제주 해저 터널. 이거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제주도, 추자도, 보길도에서 해남 이렇게 목포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해저 터널인데 요걸 지금 하이퍼루프와 같은 하이퍼루프보다 훨씬 진보한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적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오픈킷 이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픈킷 역시도 이것은 기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 웹과 공간 웹이죠. 그죠? 그리고 오픈에시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고 머신러닝 이것을 주원으로 이용을 해서 오픈킷 프로젝트도 역시 진행이 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4세대라고 됐잖아요. 왜 4세대냐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 1, 2, 3세대 해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오픈해시는 됩니다. 오픈해시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의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하고는 차별화되는 거죠. 따라서 4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알고리즘이 어떤 단세포 생명체랑 상당히 비슷하다 해서 그러한 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What self-driving cars can learn from brainless slime mold? 뇌가 없는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영상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 어디 누가 만들었냐니까 잠깐만 위로 당겨서 볼까요? 보면은 2018년 5월 1일 날 출판됐고 그리고 이것은 뉴저지 대학입니다. 뉴저지 대학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단세포 생명체들이 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하나 경로를 찾아가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경로를 찾아가는지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초고가의 컴퓨터 장치로 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to create. So yes, this is just a bunch of goo in a petri dish. But it's goo that can make you question your own complexity as a human.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뇌가 없는 단세포 생명체들이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는데 증식하는 방향이 어디로 그 방향이 영양분이 있는 쪽 방향으로 증식을 해 나가요. 근데 어떻게 뇌도 없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얘네들이. 단세포 생명체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초고가의 컴퓨터 장치로 이제 무장해서 한국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겨우 그런 말을 떼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그런데 어떻게 수십억 년 전의 생명체가 그보다 더 정교한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놀랍죠. 더 놀라운 건 뭐냐니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이미 이것을 무려 6년 전 2011년도 2012년도 경에 요 메커니즘을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 자율주행 메커니즘으로서 뇌가 없이 자동차, 두뇌 없이 컴퓨터 장치가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뭐 컴퓨터 장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고가의 컴퓨터 장치가 없이도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정도의 컴퓨터 장치면 충분히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서 특허 출원도 다 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도 물론 다 여기 나와있죠. 2011년도, 2012년도 이때 다 출원됐던 그런 것들이에요. 요 문서를 다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잖아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지금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3, 4년 전이고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지금이 올이잖아요. 지난주에 들어서 이러한 단세포 생명체의 생명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대학의 뉴저지 대학입니다. 뉴저지 대학의 어떤 강의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짧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오픈에시 플랫폼이 7년 전에 이것을 특허로서 혹은 논문으로서 이미 다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계 물류 비용이 1년에 1경인데 그 1경이나 되는 돈 중에서 7,500조, 매년 7,500조를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장이 좀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공상과학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거의 10여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연구해왔고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논문과 특허들을 발표했고 그리고 오픈소스로서 또 공개를 하였고 또한 코딩으로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드로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이고 그리고 또한 이미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연구기관들 구글이나 스탠퍼드 등보다도 어쩌면 우리 오픈에이치 플랫폼이 훨씬 더 진보한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지금 한국이 세계 탑입니다. 왜 탑인지 왜 꼭대기인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기존의 머신러닝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이 시스템에서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픈키스에서 하나씩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현되어 있는 것하고 구현할 것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다가 이걸 적용하는 상시한 플랜들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진행하면 돼요. 같이 코딩하고 같이 제주도에다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픈에이치 플랫폼이 제시한 스페시피케이션이죠. 그 사양 거의 99% 이상이 문서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효용을 성취할 수 있다. 주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이 전 세계 교통물류 비용을 연간 7,500조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그런지 어떠한지 앞으로 약 20회 정도의 에피소드에 거쳐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에이치 플랫폼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스케일이 비록 큽니다. 스케일은 굉장히 크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연구 개발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해외에 가장 앞서 있는 기술들보다도 이미 수년 앞서 있다는 것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여러분 여기서 주피트의 재생 목록 중에서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대학원 2년차 여기 있죠. 국가교통물류체계 그렇죠? 여기 영상 6개가 있는데 이 영상이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요 비즈니스 플랜 지금부터 강의에 나가는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